오늘 기자회견장을 찾아주신 많은 기자분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진주시 공무직원 사습 채용 의혹 고발장 접수 입장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9일 진주시청 공무직원 채용 과정에 의혹 비리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 진주시에서는 없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주시의 구태 의연하고 무책임한 일처리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주시는 먼저 직접 당사자인 해임 국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심사위원들과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실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주시가 취한 조치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명의 직원만 서둘러 내보낸 뒤 채용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채용부터는 철저히 하겠다, 이런 다짐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진주시의회는 조사특위 하나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조사특위가 구성될지도 모르고 또 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지 불분명합니다. 검찰 조사로 밝힐 수 있는 내용과 의회 사무조사로 규명할 수 있는 내용과 분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이미 퇴직한 인재공무원을 강제 소환하거나 심사위원에 대한 소환, 계좌 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수사를 통해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 수사와 심사 과정에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없었는지, 부당한 압력이나 권력 남용이 없었는지, 심사위원들이 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평가서를 작성해 입사시험을 치른 청년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었는지, 또한 최근 5년 동안 진주시청 공무직 채용 과정에 이른바 세습 채용이 없었는지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 수사가 맞는 건 아닐 것입니다. 진주시청 공무직 채용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모든 비리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 담당자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최악의 채용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젊은이들은 지역차별과 학교 간판차별, 스펙차별이라는 불리한 조건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인맥이나 핏줄로 인해 또 한 번 억울하고 불법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사정당국이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내리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정의당 경상대학교 학생위원회. 이상 기자회견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고발장 접수를 지금 논의는 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